안녕하세요. 저희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병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전문 감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드블라스 대표 김민식입니다. 현재 저희는 수도권 기반으로 간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82개가 넘는 병원들에 현재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기준으로 누적 거래액은 100억 이상을 달성을 했고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환자분들은 11,000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246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저희는 안전하게 환자분들을 돌봄을 제공했는데요. 저희는 83개 정도 되는 수도권 기반의 병원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1년 동안 환자분들의 신청 건수는 350개 넘는 병원들에서 신청들이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간병업체가 45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20개 정도 되는 간병업체들과 현재 제휴를 맺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9개 정도 되는 간병업체들과는 다방면으로 현재 제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증 과정을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2,400분 정도 되는 간병인들이 지원을 하셨으며 월평균 저희는 3,000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저희 쪽에 신청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0건 정도 되는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공한 간병 서비스들의 이미지 시안들인데요. 저희는 간병인을 환자 보호자를 대신해서 환자를 돌보는 일로 정의를 하고 직업인으로서 간병인분들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10조 원 넘는 간병비가 현재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찾게 되면 간병인의 신청부터 매칭, 결제, 정산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오프라인적이고 전화와 수기 방식으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AI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최적의 간병인들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 팁스 과정을 수행하면서 6만 건 넘는 간병인 매칭권에 대한 분석 및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간병의 시청부터 매칭, 결제, 정산, 간병의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환자에 대한 정보나 병원에 대한 정보, 간병에 대한 정보와 같은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값에 대한 정보를 수령을 해서 저희의 검증 과정을 거친 간병인들을 최적의 방식으로 매칭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7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많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으로 통합으로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업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는 52억 정도 되는 현금 거래액을 달성을 했는데요. 간병 시장 같은 경우는 약 3조 원 정도 되는 간병비가 현금으로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병원들의 1,000억 정도 되는 간병비가 현금으로 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병원과 간병업체 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투명한 결제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3개월 동안 주로 신청권들이 들어온 환자분들에 대한 상태값들인데요. 뇌질환과 관련된 질환부터 경혈과성 질환, 감기나 단순 검사를 위한 전 과정에 환자분들이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저희는 급성기 기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간병인들을 이용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간병 확인서나 지출 증빙을 하기 위한 서류들도 3분의 1 정도는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간병인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800분 정도 가입을 하셨고 60대의 가장 많은 분포들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다음 스텝으로는 저희는 지금 C2C 그리고 저희 소속의 간병인들을 기반으로 간병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 1년 동안 60개 정도 되는 병원들의 제휴를 통해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환자분들, 간병인분들, 저희가 쓰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기능들을 병원과 간병업체 분들까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고 고도해 나가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전북 실증 사업들은 진행을 했고요. 전주 기준으로는 60만 명 정도 되는 시니어 인구분들이 계신데 14개의 간병업체가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고 저희가 컨택을 했고 미팅은 한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의 간병업체 분들도 그리고 병원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B2B의 웹사스 기반으로도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간병인을 이용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간병업체분들은 고령화되신 경우들이 많아서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 고객으로 편입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엑식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누구보다 환자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환자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